우연히 만나면 악수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되죠. 안 되나? 홍! 지난번에 고원 정식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홍 정식을 만들어 먹어보면 어떨까? I have a 김치전. I have a hot cake.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난 너무 궁금하던데? 김치전 짜름하면서 매콤하잖아요? 핫케이크 달달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소세지를 딱 먹으면은 이 약간 핫도그 느낌의 이런 소세지 크기로 이렇게 막 잘라놨어요, 삼겹살을. 이따가 에어프라이어에 딱 구워서 통삼겹으로 김치전에 싸서 먹는 거지. 아, 오늘 왜 이렇게 긴장되지? 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편하게 해볼까, 이렇게? 잘 준비가 됐죠? 포장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바로 서양 감성이구만. 전은 진짜 잘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술안주를 맨날 전으로 먹어가지고. 난 왜 홍사운드님 목소리만 들어도 배가 고프지? 지금 우리 구독자님을 배 같다는 건가요, 지금? 홍정식 우리 영어쌤 이름인데. 아이고. 사실 사람 이름 같긴 해. 아, 이거 대박각인데? 냄새가 너무 좋은데? 약간 제 기준 개식. 개식이라니요. 지금 다 침이 꿀꺽꿀꺽 넘어간. 아, 여보, 그거 있나요? 그 나무로 된 거요? 아, 그 색만 말고요. 아니, 이거 달라고 할 때 나무 없나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이게 나무 아닌가요? 가기를 단백질이라고 부르겠어. 단백질이라니요. 지방이라고 해주세요. 그래, 지방이 더 많겠다. 여보, 소리, 냄새 들려요? 이야, 이 짠단의 혁명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냄새가 짠단이야, 신기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뭐야, 왜 탔지? 아니, 뭘 다 타요. 그라데이션 넣은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진짜 잘합니다. 제가 원래 핫케이크는 낮은 온도로 해야 되고. 아. 김치전 믹스, 핫케이크 믹스 섞었어요. 아니야,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 줘봐요. 한번 줘봐. 망해야 되는데. 이쁜? 이쁜? 근데 김치전 맛이랑 핫케이크 맛이랑 동시에는, 그치? 순서대로 나. 초기 비주얼. 잠깐, 비주얼은 너무, 너무 이상한데? 맛있다. 맛있어? 소세지가 맛있지. 아니, 그냥 맛있어요, 이거. 괜찮다. 그치? 응. 소세지 먹으니까 진짜 소세지 빵 느낌 나. 그래, 소세지 빵 느낌이 나는데 김치 맛이 같이 나면서 바삭하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야, 잔슨빌 소세지랑 미니 통삼기. 아, 잘 익었죠? 치즈. 통삼겹과 소세지. 굳이 왜요? 이야, 이 비주얼. 그냥 그런데. 백화서 드세요. 뭐? 우와, 한 입 없어, 먹어. 입술 자르지 말아요. 어울려요, 삼겹살? 아, 간이 좀 부족하다. 일단 소세지를 먹어볼게요. 가딱 맞지? 맛있다. 근데 이건 소세지가 맛있는. 아, 뜨거워! 점점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야, 꽃이 핀 것 같네, 꽃. 색깔이 똑같아. 너무 망했어. 망했어. 끝났어.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먹방. 오늘의 먹방 메뉴는 김치전입니다. 이야. 이야. 아, PPL 아닙니다. PPL이면은 이렇게 두 가지 회사를 섞을 수가 없어요. 다른 브랜드가 절대 나오면 안 되거든요. 한 개? 하나씩 하자. 윤정식 갑니까, 윤정식? 내 이름 붙이지 마. 알았어요. 맞아, 원래 저는 살짝 튀기듯이 해야 맛있어요. 김치 핫케이크 할 때 튀겼잖아요. 그라데이션 넣은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아, 위에 조명되네, 붙일까봐. 아. 와우, 진짜 완벽한 하트네요, 여보. 하트라고요? 팬케이크 더 맛있어. 아, 진짜? 야, 내가 이겼다. 야, 팬케이크랑 김치전 사온다고 하니까 자기가 진짜 극혐이라면서. MBTI 해보셨나요? 저 MBTI 강사 자격증까지 있습니다. 한국 MBTI 연구소에서 모든 과정을 다. 뭔데요, 자기는? 까먹었어. TJ나 TP였던 것 같아요. 아, 뜨거워! 그라데이션 넣은 거예요. 머리에서 기름 냄새 날 것 같아.
지금 누웠는데 김치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옆집 살고 계시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저희 창문 다 열었고 굽고 있어서 여기 지나가시면은